좀 있어요? 왕이랑 커피 마시죠. 전화 거죠? 월급이야. 있어요? 이제 끝나버렸어. 쿠바가 끝났습니다. 진짜 쿠바가 끝났어요. 쿠바 어떠셨어요? 쿠바요. 쿠바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한 달 동안 어떻게 여기서 촬영하지? 잘해야 될 텐데 걱정도 많았고. 안에서 맥주 하신대요. 걱정도 많았고 자신감도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계원과도 잘 가르쳐주시고 박신우 감독님이랑 한가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이 잘 리드해주셔서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잘 맞춰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진짜 쿠바가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화이팅! 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쿠바에서도 머리를 깎기도 했고요. 남자친구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20년이 及ぶ 한류 드라마의 역사에 이마 아라타나 긴지토가 탄생する. 손 해교, 박 보검. 世界中が恋をした今世紀最高のラブストーリー내가누군가를이렇게좋아하게될줄몰랐어有名政治家の娘として常に世間の目にさらされてきたスヒョン彼女が異国の地で出会ったのは自由で純粋な青年ジニョク한시간전에그쪽이여기서졸다떨어진왜이렇게했어요?아니왜내가그쪽어깨내구두네?도와줘요 귀여워서요고독だった彼女の心は少しずつ癒されていった나신데렐라인가봐そして二人は韓国で運命的に再会する우리동안은여러분들을환영합니다
지구 반대쪽 여행 중에 만난 친구 같은 사람이 내가 입사하게 된 회사 대표님이란 걸 알고. 내가 상사라서 신경 쓰이죠. 제가 직원이라 어색하시죠. 年齢や 미분을 超えて 惹かれ合っていく 2人. 진 역시 참 좋아해요. しかし 이런 연예인들이나 오르내리는 기사에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놈이랑. 차 대표님이랑 더 이상 엮이지 말아주세요. 차 대표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현 씨 곁에 머물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나 때문에 진혁 씨나 진혁 씨 소중한 사람들이 지쳐가는 거 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만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나 당신 못 보네. 송혜교, 박보검은 한류 시조 가장 아름다운 커플이 탄생. 그 사람 만난 후부터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당신이 잠드는 그날까지 당신 곁을 지킬게. 도이 국에 대했다 2人의 운명의 아이가 기적을 막이어코스. 세계중에 토끼맥과 감동을 주는 今世紀 최고의 로맨틱 러브 스토리. 그렇게 해줘요. 사랑해요. 보이프렌드.